제1 주제로 치매는 불치병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예. 우리 이은하 박사님께서 재정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외래에 와서 왜 이렇게 치료가 안 되냐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 예. 치료 시기를 늦춰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뇌세포가 조금은 남아 있어야 그래야 무슨 약물 치료든 여러 가지 치료가 효과가 있는데 뇌세포가 이미 다 소실이 된 다음에는 어떠한 치료를 해도 치료하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100세 시대 치매는 사실 누구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치매 전문 박사도 걸릴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시는데 치매는 불치병이라고 알고 계신 사실은 아주 지극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네. 상황을 보는 것 같네요. 치매에 대한 원인 그리고 또 이유 이런 것들을 좀 들으니까 치매에 관해서 좀 이해가 조금씩 되는 것 같고요. 전문가들의 해박한 지식과 명쾌한 해석이 있는 좋은 아침의 전설의 노트 이제 첫 번째 주제는 끝내고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이러고 내가 이걸 보려고 너 장가 보내는 줄 알아? 지혜는 배고라 죽겄다. 애도 아니고 왜 이렇게 보채세요? 지금 칼국수 밀고 있잖아요. 야 어떻게 된 거야? 아까 방송 사고 맞지? 왜 그랬어? 그냥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야. 우울증, 위장병, 두통, 탈모, 피부질환, 비만, 암병, 만병의 근원이 되는 그 이름 스트레스. 재인아, 그만. 급격한 스트레스와 뇌 충격으로 인한 인지 능력 저하 현상입니다. 흔히 치매라고 하는데. 스트레스가 나쁜 건 알고 있었지만 치매까지 부른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 아, 이거 왜 이렇게 먹통이? 그럼 혹시 나도? 환자 증상은 어때요? 평소엔 저렇게 소심하다가도 발작이 시작되면 자기가 조선의 국모라고 생각해요. 만성 스트레스 자가 진단 방법부터 정신 차려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방법까지 낱낱이 알아보는 시간. 전설의 노트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 만성 스트레스가 치매의 확률을 높인다. 네, 만성 스트레스가 이제 치매 확률을 높인다. 근데 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건 알았습니다만 예. 치매도 역시 영향을 많이.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제 치매의 위험 요인들을 쭉 열거했었는데 예. 하나하나에 다 연결되는 게 스트레스 아닙니까? 이러한 스트레스가 갑작스럽게 딱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촉진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치매가 발생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수를 매길 때 그 여러 가지 사건을 더해가지고 매기거든요. 그 배우자 죽음을 100으로 놓고 보통 그 상대적으로 해서 그 점수가 이제 1년 내에 벌어진 사건이 뭐 200점, 300점 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지는 지금 박 원장님 말씀하신 2년 뒤, 3년 뒤에 이렇게 충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건 만성 스트레스거든요. 이 만성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은 사람의 기억력도 이제 떨어뜨리고 그게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는요 적당히 있어야 돼요. 스트레스가 없으면 셀리에는 죽음이라는 거죠. 스트레스가 너무 없는 사람도 나쁜 거고 너무 지나칠 때 나쁜 거지 적당할 때 사실은 우리 사람은 면역 기능이 제일 활성화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나치게 일반 사람들은 많게 오래 지속되니까 만성 스트레스다 보니까 이제 치매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아, 만성 스트레스 자가 진단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0개 문항이 있는데요. 10개 중에 이제 7개 정도가 한 달 동안 지속된다. 그럼 만성 스트레스다. 이렇게 좀 진단을 낼 수 있다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편두통, 생리통, 생리불순이 심하다. 여자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심한 거고요. 남자는 이제 편두통. 우리 집 사람이 이게 편두통이 많은데. 걸립니다. 두 번째 볼까요? 숙면이 어렵고 자주 깬다. 네. 자면서 쉬어야 되는데 못 쉰다라는 거죠. 그렇죠. 애기난 주부들은 이럴 걸요. 항상 애기 걱정이 돼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갱년기 주부들한테 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런 정말. 세 번째
속이 더부룩하거나 입맛이 없다. 입맛이 없다. 아, 입맛이 좀 없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아니네. 이거는 뭐 최초 박사님은 해당이 없고요. 근데 이런 게 소화기 장애인데 이것도 스트레스하고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